이분 시간은 일반인인데 뭐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이 사진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뭐야 이건 뭐야 뭐가 이렇게 돼? 응. 사진보다 응. 동영상으로 보는 게 더 낫나요? 몰라 사진 좋아봐. 아니 실령님 갖다 영어로 보는 건데 뭐 이거? 응. 근데 왜 이 사람 눈에는 왜 이렇게 사가 많이 꼈어? 사요? 응. 나쁜 일.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은 뭐 좀 운동 좀 했던 네.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네. 또 이렇게 각이 갖다 딱 윤곽이 딱 뚜렷하는 게 뭔가를 갖다 이어 저기 뭐 이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 군인들 저기 하면은 이제 하는 게 갖다 틀이 딱딱 벗겼잖아 네. 응? 그리고 운동을 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근데 눈에는 이렇게 슬퍼. 그리고 좋은 머리를 좋다. 이 사람이 내가 딱 관상을 보니까 네. 나는 관상을 볼지는 모르는데 지금 딱 영이 떨었는데 이 사람 사주는 직업군인을 하라는 사주야.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을 하면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갖다 하지는 않아. 근데 자꾸 이제 어떠한 이제 우리 지금들 보면은 하도 그 유튜브 그 이렇게 방송 그런 거 있잖아 좋은 것도 찍어서 뭐 먹방도 찍고 막 이러잖아 어 그런 저기로 갔다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오래 갔다 이 구설이 많아 이 사람은 올해가 구설이 많고 신간이 편치가 않다 신간이 편치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 기생오라버 같이 생겨갖고 여자들이 이제 많이 따르는 그런 관상인데 이런 여자들이 따르는 이 관상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망신살이 있어 망신살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는 뭐 나이가 아름이 내가 더 정확하게 얼굴하고 나이하고 보면 더 알겠는데 이 사람이 오래 갔다 망신살이 많아 망신살이 많고 조심 많이 해야지 되겠다 올해 내운이 상승으로 갖다 떨어지는 해년이고 그리고 뭔가 이 눈빛을 보면 사람의 정면을 보면은 저기 막 이 맑은 눈빛이 돼야지 되는데 맑은 눈빛이 안 돼. 내가 봤을 적에는 사람을 보면 눈을 피하는 정면을 못 보고 피하는 눈꼬리를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잇는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이 사람 지금 얼굴 사진 이렇게 보니까 눈꼬리들이 정면으로 보여 있지를 않아. 눈매를 보고 이래도. 쉽게 해서 누가 무슨 말썽을 피고 사고를 치는 사람 같아. 생긴 거는 잘생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잘생긴 게 같다. 이 기생오라버니 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같다. 더 안 좋다는 얘기지. 강한 면은 있어. 강한 면은 있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서 갖다 써갖고서는 하면은 괜찮은데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금전을 갖다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아직 미혼이지?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6년 차 됐고. 근데 결혼했는데 왜 자꾸 갖다 망신살이 뻗쳐? 자식도 둘이라고 하네. 근데 부부간에도 난 이 사람 못 살 것 같아. 네 이제 그 이성관계 이런 쪽으로 여자 관계로 나와 여자 관계로 아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 관성에 기생 오라버니 같이 생겨가지고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저기 부부하고도 백년하게 살기 힘든 사람이야 두고 봐봐 지금 뭐 부부가 산다고 해도 뭐가 갖다 됐든 간에 어떤 망신살이 지금 오래 갖다 버텼기 때문에 그 망신살로 인해서 이 사람 부부가는 못 산다. 자꾸 이렇게 저기 군인 쪽으로 직업 군인 쪽으로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망신 수가 있다고. 그 얼굴 보니까는 그늘이 져 있네. 무슨 방송 같은 거 같다가 이거. 뭐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아까도 이제 먹방이나 뭐나 이렇게 막 알리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 방송으로. 네, 창피한 게 없어요. 사실 저 어릴 때는 원래 제 기억 속으로는 뭐 잘 살았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일본으로 그때 당시에 엔화가 뭐 높아서 그랬는지 뭐 하여튼 일하러 가시고 그랬었어요. 한 2년인가 3년?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되게 조금 크게 운영하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엄마랑 봐라, 이사는 말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우려놨지. 뭐 이런 것도 뭐 쑥스러워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 말은 진실이겠지. 부모하고 저기 했다고 하는 것은.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서 눈꼬리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좋은 일을 쓰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됐어.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 심판을 하면서도 봐, 보니까 운동 같은 거 하고 뭐가 체계가 잡혔잖아. 군인 이렇게 가다 생긴 것처럼. 그치, 가다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망신살이 있고 오래 갔다 좋은 일이 있지를 않아 저 사람. 이 사람이 좀 나쁜 거죠? 솔직히 욕심을 내면 나쁜 거지, 가정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본성. 본성기. 네, 쉽게 있어. 성격 자체, 타고난 성격 자체가. 내가 이 본성이 그냥 그 얼굴 그대로 저게 갖고 풍겨 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중 성격이라 그럴까 쉽게 얘기해서. 끼가 발동을 하는 거지. 끼는 망신살이란 말이야. 남자가 잠시 끼만 있는 사람과 또 아까 여자라고 나왔잖아. 여자로 인해서 망신살이 뻗쳤다. 내가 그러잖아 올해. 구설도 많이 타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